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여러분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국 선수 단장 여러분들과 선수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주현 제 미국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단장님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일어 주십시오. 재미 선수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손도 함께 흔들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먼 거리 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공태 제1번 선수단장님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수단장님과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들이십니다. 네, 손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어서 최성환 제호주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호주 선수단 여러분들이십니다. 계속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화 제 인도네시아 선수단장님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붉은 자켓으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동수 제 필리핀 선수단장님과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박시우 제 중국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계시고요. 또 선수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수 제 브라질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단장님 앞쪽에 계시고요.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남미에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원선 제 괌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쪽에 계시고요. 선수단 여러분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괌에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괌에서 또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여성분들도 자리를 해주셨네요.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동열 제 뉴질랜드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네, 단장님 앞쪽에 계시고요. 선수단 여러분들, 네,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김정식 제 사이판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사이판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원규 제 말레이시아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수단장님 앞쪽에 계시고요.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들 여러분의 우측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하재성 제 영국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오셨습니다.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김운영 제 홍콩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선수단 여러분들도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종 제 캐나다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단장님 앞쪽에 계시고 우리 선수들 뒤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캐나다에서 함께 걸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선유 제 독일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도 함께 일어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역시 지구 반대편에서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백창기
제 아르헨티나 선수 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소개 올립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충근, 제 베트남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뒤쪽에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영기, 제 스페인 선수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앞쪽에 계시고 또 뒤쪽에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구를 한 바퀴 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계속해서 세계 한인 체육회 총연합회 회장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전 세계에서 우리 체육을 알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계십니다. 먼저 세계 한인 체육회 총연합회 윤만영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1번 대한체육회 최상영 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제미국 대한체육회 이규성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어서 제호주 대한체육회 조종식 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홍콩대한체육회 서민호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제영국대한체육회 오현균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제브라질대한체육회 한병돈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동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제 캐나다 대한체육회 정철화 회장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또 도착하시면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제 괌 대한체육회 유은상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체육인들이라 역시 다르긴 합니다. 계속해서 제 아르헨티나 대한체육회 정연철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제 뉴질랜드 대한체육회 홍승필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치 무슨 선거를 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 스페인 대한체육회 최관성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제 사이판 대한체육회 김병철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제 중국 대한체육회 최재문 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말레이시아 대한체육회 지윤호 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어서 제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강희중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제 베트남 대한체육회 황재용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계 한인체육회 총연합회 권유현 명예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아시 자리 빌려서 그간 체육계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신 체육공로자에 대한 공로상 수여를 하겠습니다. 공로상은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 무대로 모실 텐데요. 네, 함께 협조해 주십시오. 서울시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공로상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회장 윤만영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제100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및 제외 한인체육단체의 발전과 체육활동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이에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공로상 제1번 대한체육회 최상영 회장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공로상 제미국 대한체육회 이규성 회장 축하드립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상 제호주 대한체육회 조종식 회장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상 제홍콩 대한체육회 서민호 회장 축하드립니다. 네. 공로상 제영국 대한체육회 오현균 회장 축하드립니다. 감사한 마음 함께 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상 제브라질 대한체육회 한병돈 회장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상 제캐나다 대한체육회 정철화 회장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한 마음 함께 담겠습니다. 공로상 제괌 대한체육회 유은상 회장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상 제아르헨티나 대한체육회 정연철 회장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상 제뉴질랜드 대한체육회 홍승필 회장 축하드립니다. 네, 다양한 노력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로상 제스페인 대한체육회 최관성 회장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로상 제사이판 대한체육회 김병철 회장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상 제중국 대한체육회 최재문 회장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공로상 제 말레이시아 대한체육회 지윤호 회장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제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강희중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제 베트남 대한체육회 황재용 회장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열과 뒷열에 계신 분들 자리를 잠시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국 단장님과 사무처 임원들에 대한 수여를 진행하겠습니다. 1열에 계신 분들과 2열에 계신 분들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공로상 제 필리핀 대한체육회 이동수 단장 축하드립니다. 네, 그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공로상 제1번 대한체육회 오공태 단장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제미국 대한체육회 정주현 단장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제호주 대한체육회 최성환 단장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상 제홍콩 대한체육회 김운영 단장 축하드립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공로상 제영국 대한체육회 하재성 단장 축하드립니다. 역시 그 노력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공로상 제브라질 대한체육회 김정수 단장 축하드립니다. 네, 선수단을 이끌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공로상 제캐나다 대한체육회 정인종 단장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괌 대한체육회 박원선 단장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공로상 제아르헨티나 대한체육회 백창기 단장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상 제뉴질랜드 대한체육회 김동열 단장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선수단을 이끌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공로상 제스페인 대한체육회 김영기 단장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공로상 제사이판 대한체육회 김정식 단장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공로상 제중국 대한체육회 박시우 단장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공로상 제 말레이시아 대한체육회 이원규 단장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상 제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김태화 단장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제 베트남 대한체육회 이충근 단장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제 독일 대한체육회 박선유 단장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공로상 세계 한인체육회 총연합회 유경조 사무총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상 세계 한인체육회 총연합회 이만석 사무국장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 선수단과 그리고 동포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회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도 한번 함께 하실까요? 네, 오른손 드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세계한인체육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만영입니다. 먼저 우리 세계한인체육인들을 초청해 성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 해한인체육인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 여러분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빈들께도 새 한인 체육인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이곳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에서 체육의 역사를 알려주는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100회 전국체전은 정말 뜻깊은 의미가 있어 우리가 단순하게 축제의 분위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1920년 당시 조선체육회로 불리웠던 대한체육회가 창립 당시부터 시작되었던 종합대회이며 조선인들의 체육 증진과 식민지가 되었던 조선의 화합과 단결을 하는 취지에 따라 전국 시도를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국체전의 시초였습니다. 존경하는 세계한인체육인 여러분, 곧 있으면 2032년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해외체육인들이 이번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해 각 국가에서 체육 외교의 빛을 발휘해 열정을 함께하기를 바라며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우리 세계한인체육인들이 앞으로 있을 올림픽 선정 유치에 큰 힘이 되어 2032년에도 우리 모두 다시 이곳 서울에서 마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국체전 개최지인 서울시에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세계 한인체육인들을 위해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이
오늘 정성껏 준비된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괌체육회와 인도네시아 체육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공연과 서울시에서 준비한 축하 공연도 즐기면서 힘찬 박수로 보답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추억 만들어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해외 동포단의 원활한 전국체전 참가를 위하여 숙박비 지원 등 여러 배려를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세계한 체육인들을 위해 정성껏 만찬을 준비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 함께 만들어주신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귀하께서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셨고 특히 해외 동포 선수단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통해 세계에 뻗어있는 더 많은 세계 한인 체육인들이 고국을 방문하게 하여 온 국민의 화합과 참여의 장을 만들어주심에 전 세계 한인 체육인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8일 세계 한인 체육회 총연합회 회장 윤만영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자리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박기열 귀하께서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해외 동포 선수단을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하여 많은 세계 한인 체육인들이 화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전 세계 한인 체육인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8일 세계 한인 체육회 총연합회 회장 윤만영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창원 귀하께서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해외 동포 선수단을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하여 많은 세계 한인 체육인들이 화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전 세계 한인 체육인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8일 세계 한인 체육회 총연합회 회장 윤만영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이렇게 이 패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양호 귀하께서는 이번 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해외 동포 선수자들의 체전 체육활동과 서울시 중구 내 숙박 등 편의 증진을 위해 헌신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여주심에 전 세계 한인 체육인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8일 세계 한인 체육회 총연합회 회장 윤만영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모두 함께 기념 촬영 잠시 하실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십시오. 윤만영 회장님께서는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윤 회장님 저희 장학금 전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한인체육회 총연합회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019-01호 종목 역도 서울체육중학교 김하나 위 학생은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우수한 경기력을 성취하였고 평소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유망선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8일 세계 한인체육회 총연합회 회장 윤만영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원이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 유망선수가 더욱더 힘차게 뛰어서 올림픽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또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필리핀 망고장학회에서 증서와 장학금을 윤상식 이사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019-38호 서울체육중학교 3학년 김하나
위 학생은 평소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여 앞으로 힘차게 살아가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필리핀 한인사회의 모든 체육인과 망고장학위원회 위원들의 정성을 담아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8일 제필리핀 대한체육회 회장 윤만영, 제필리핀 망고장학위원회 이사장 윤상식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학금은 매달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역시 우리 김하나 선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더욱더 멋진 선수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겠죠? 역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